근데 요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운동 같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속도가 안 변해도 가속도 운동이 돼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데도 방향이 바뀌기 때문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운전을 100km로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직선으로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회전 코스가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100km로 가지만 몸이 밖으로 튕겨나가는 느낌이 나죠. 아, 급좌회전을 몸이 이렇게 씩 이렇게 밀리죠. 아, 그리고 거기에서 가속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아, 방향만 틀어도 그게 가가 되는군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속.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을 걸면 이 G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 아, 계속 빨리 돌아서 그렇죠.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예. 와.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 열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G가 될까요? 한 3, 4G 뭐. 아, 그렇게 네. 아무리 많이 걸려봤자 네. 사실 3, 4G 이상 걸리면은 일반 그 사람들이 네. 손님들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한국의 청년 열차들은 생각보다 느려요. 옛날 우리가 쓰던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빨라야 70km 근데 네. 이제 속도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서 휙 떨어지니까 이제 네. 그 가속 때문에 힘든 거고 그리고 뭐 우리 저런 거 있잖아요 자이로 드롭이라고 해서 붕 네. 떨어지는 거 네.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속도가 확 생겨나니까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가속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속도가 빨리 변하는 게 네. 충격을 주는 것이고 그 T50도 어떤 뭐 외국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만드는데 네. 그 개발하는데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건 진짜 엄청 나셨겠는데요 극한 직업 쭉었겠는데 EBS의 극한 직업 예 네? 그거 재밌는데 하신 분도 얼마나 고생이시겠어요 진짜 아, 일단 뭐 그 우리가 잘 이렇게 못 느끼지만 이 시험 비행 조종사라는 직업이라는 게 정말 위험한 직업이거든요 아 그럼 아 그쵸 이제 파일럿분은 그렇죠. 진짜 네. 그러시겠군요 그렇죠. 아, 시험 그 하다가 저 사망하신 분도 있잖아요 사고 나서 네.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소련의 옛날 구소련의 첫 번째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주에서 죽은 게 아니고 돌아와가지고 시험 비행 조종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